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성인이 돼가. 아, 저희는 귀 전문 수술병원인데, 손은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기술을 쓰다 걸려서 귀가 잘리고. 기술이요? 기술을 안 했으니까네, 이게 잘렸나?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나도 모르지. 아, 예, 그래도 손은 전문 병원이 더잘 봐주실 텐데. 자네도 잘하잖아. 아, 일단 저희는요, 귀 관련된 진료 상담만 받으실 수 여보, 있어요. 네? 천 받고 5천 더. 아, 수술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럼 손 전문 병원은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일단 제가 귀만 봐드릴게요. 좋지요. 네, 괜찮으시죠? 잠시만요. 보시면 이쪽이 예, 인조기시구나. 예, 아주 티가 조금 나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돼 있는 귀는 보통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모형기예요. 네. 이쪽은 일단 이쪽 예. 이쪽은 귓바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외이도 부분까지 약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쪽 귀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이도까지 귓바퀴 포함해가지고 네, 이렇게 복원이 필요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저희가 모형이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 들어가면은 이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식을 해드려요. 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조기는 실제 사랑귀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식 수술하게 되면 전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이쪽 귀는요, 혹시 시력이 어떻게 되세요? 예. 근데 안경을 안 끼세요? 아,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귀 위치가 지금 이렇게 눈보다 많이 위쪽에 있으세요. 네, 그래서 안경을 쓰시면 아마 이렇게 귀가, 이쪽 귀가 약간 높게 돼 있어서 원래 타고난 귀 위치가 이렇게 위쪽에 있으세요. 눈보다 훨씬 위쪽에. 보통 사람들은 눈하고 위치가 비슷하거든요, 귀하고. 네. 그래서 아마 안경을 쓰시면 이렇게 코 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안경이. 그래서 불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네네. 그럼 혹시 그 이쪽 귀 이식 수술 하시는 김에 이쪽 귀 살짝 이렇게 외이도 부분, 예, 이 부분 절개해가지고 위치를 조금 낮추는 수술도 같이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불편하지 않으시고 렌즈 끼고 다니신다고 해도 나중을 생각하시면 안경을 쓰셔야 될때 불편함이 없으시려면 지금 이쪽 귀 수술하는 김에 네 이렇게 양쪽 같이 이쪽은 위치 조금 낮추고 네 같이 하는 걸 권해드려요. 네네. 요즘 인조기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전처럼 굳이 허벅지 살이나 엉덩이 살 이용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기술을 쓰다 걸려서 귀가 아, 잘리고. 그 기술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일단 나가셔서 진료 동의서랑 수술 확인서 작성하시고 이따가 수술실에서 뵐게요. 예, 간호사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럼 이따 수술실에서 뵐게요.
오늘 마침 됐을까요? 우리 환자분 이쪽 귀로 왼쪽 귀로 수술해드리고요. 지금 감각 안 느껴지시죠? 네, 이 소리는 당연히 들리실 거고, 이쪽은 모형기고, 이쪽은 우리 환자분 실제 귀이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다르게 들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잠시만요. 소독을 먼저 할게요. 두께 먼저 소독합니다. 네. 차갑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이쪽도 소독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따라갈 수 없겠지만 당연히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기술 말고요. 소독해드렸고 이제 그 절개 부위 절개 부위 스케치할 거예요. 조금 이렇게 조금 넓게 여기 왼쪽에 붙여놓으신 부분 스케치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쪽은 실제 피부를 절개하는 거라서 조금 섬세하게 조금 섬세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절개할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칼집을 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고요. 그 다음에는 가위로 섬세하게 잘라냅니다. 네, 섬세하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 귀 이식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 환자분 원래 여기 위치 좀 살짝 내려가지고 안경 쓰실 때 불편함 없으시게 살짝 내려서 봉합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실과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테이플러 이용해서 이걸로 혹시 시침질 아시나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스테이플러 찍듯이 이렇게 시침질 느낌으로 봉합을 해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 안경이랑 이런 걸 쓰면서 이쪽 귀 위치 요거 맞춰보고 재수술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거 스테이플러로 봉합을 해주고 나중에 경과 봐서 그때 다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봉합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 환자분 실제 귀와 같은 컬러랑 촉감의 귀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칼집을 내겠습니다. 당연히 아프진 않으실 거고요. 너무 긴장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칼집을 좀 내릴게요. 절개 들어갑니다. 네, 조금 약간 기분이 이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도 칼집 내고 여기는 실제 피부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압박감 느껴지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귀 붙여드릴 건데. 잘 맞나?